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책 논의를 위해 전국 단위 사립유치원단체 지도부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교육감은 한사협이 정책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작은 참여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다가 보면 커다란 유아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모으다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사협은 이 자리에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시 교육청과 유아교육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과 서울시 교육청 사이에 불거진 교사 처우 개선비 문제 해결에도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얼마 전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한유총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교사 처우 개선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굉장히 진짜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한유총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 단체에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여당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사협과 전사연에만 정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에듀파인 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때는 에듀파인 정착 안착과 관련해가지고 하자라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의제 안건을 어떻게 할지도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한유총이 각종 정책에 반발해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정부의 한유총 패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